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으면서 유용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영상은 밥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장비는 전동공구로 유명한 드레멜이란 브랜드의 벌사라는 소형 전동 스크러버입니다. 저도 뭔가 생뚱맞고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반려하려고 했으나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본 뒤 너무 재밌고 좋은 제품 같아서 오늘 영상 촬영을 결심했어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재미있다 라고 한 점은 정말 콤팩트하면서 캠핑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유용한 무선 제품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박을 할 때도 노지 캠핑을 할 때도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정에서도 사용할 만한 용도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웃도어 라이프에 맞게 모터로 구동되는 제품임에도 방수가 돼요. 아주 방수가 잘 되죠. 그리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 방수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말을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바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본체 자체는 소형 포터블 전동 공구예요. 3.6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USB 충전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고 무게는 420g 밖에 안 돼요. 아주 가볍죠.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모터로 청소를 도와주는 전동 공구예요. 하지만 아주 고성능이죠. 이 제품을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가드, 물이나 이물질이 튀는 걸 방지해주는 가드죠. 그리고 다양한 툴킷을 고정해주는 고정판, 그 외에 4가지 툴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논 스크래치 패드, 그리고 나일론 솔 브러쉬, 갈색 패드가 연마형 패드, 흰색이 폼 이레이저 패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추가형 툴킷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툴킷을 마저 보여드릴게요. 녹색이 일반 수세미 같은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길다란 솔은 물통 텀블러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마형 패드. 말 그대로 연마를 위한 패드예요. 먼저 이물질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플래시 가드를 결합하고 고정판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갈색 패드를 부착해 주세요. 마침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 호떡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때 화로대에 제가 주물팬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으름으로 떡이 졌죠. 그리고 요리하는 팬 부분에도 아직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으름이 손에 묻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물을 조금 뿌려주고 세제를 뿌려주고 패드를 붙이고 문대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헹궈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져볼게요. 더 묻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죠? 두 번째, 이번에는 주물팬 내부를 닦아 볼게요. 그러면 수세미를 붙여야겠죠. 일반 수세미로 닦으려면 아주 힘들겠지만 이 녹색 패드를 붙여 줄게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뿌려주고 그리고 바로 비벼줍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주면 청소 끝. 그리고 청소 마무리는 이 기계를 물로 헹궈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방수 제품이라고. 설명에 따르면 IPX7 레벨의 방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튀김솥을 닦아볼게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얼룩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 논스크래치 패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물을 뿌려주고 마찬가지로 기계로 비벼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 논스크래치 패드가 붙은 상태로 제가 화장실 세면대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패드는 화장실 주방 청소에 아주 편리한 그런 물건이에요. 이 벌사 제품으로 비벼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물로 헹궈주면 어떻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논스크래치 패드를 변기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좀 찜찜하니까 세면대나 싱크대 청소할 때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가 구성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킷에 안 붙어있고 추가 용품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킷인데 부엌용 솔 브러쉬입니다. 2단으로 연결된 길다란 솔인데 제 애장템인 스탠리 텀블러, 머그컵 그리고 운동할 때 쓰는 물통을 세척해 볼게요. 보통 수세미로 이 안쪽까지 닦기가 아주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세미에다가 젓가락을 연결해서 이렇게 돌려서 닦긴 하는데 그래도 찜찜한 게 늘 남아있었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아주 뿅 갔습니다. 먼저 본체에 브러쉬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좀 뿌리고 세제를 뿌려주고 바로 돌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솔 하나만으로도 구매 가치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캠핑장 가서 컵을 닦든 텀블러를 닦든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혹은 다들 박스 들고 다니시잖아요. 캠핑용 박스, 뭐 잔디밭에 내려놓거나 파쇄석에 내려놔도 이게 먼지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그 제품을 다시 실내로 들여올 때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봉돼서 들어오는 이 솔을 기계에 붙여서 박스를 청소해 봤습니다. 이 솔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진 박스 먼지 혹은 외건이나 아이들 유모차 타이어 세척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사용한 캠핑용 박스를 미리 밖에서 털고 오기에도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말로 많은 걸 설명드리기보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기타 이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